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멀리 양주에 촬영을 와 있어서 양주에 있는 숙소에서 여러분에게 500인 전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오늘은 스트리트 포토에 관련된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정원님의 사진입니다. 민디디 바람 부는 날인가 봐요. 바람 부는 날. 그놈 참. 아이 그놈 강아지 가랭이 색을 파고드네. 한국이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한국이 아닌 느낌이 드는데 어디 멀리 가서 바람 부는 날에 사진을 찍으셨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강아지가 귀엽다 그죠. 야 이건 어딜까요? 어딥니까 여기는? 영국입니까? 또 좋은 곳을 저도 많이 다녀봐서 길 한복판에서 키스하는 연인 이것은 김정우님 김정우님의 사진입니다. 참 보기 좋네. 청춘남녀라는 게 이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남눈 의식하지 않고 애정을 서로 확인하는 이런 게 참 보기 좋네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죠. 밤미떼 선생님이 텍사스 거리 텍사스는 부산의 부산역 앞에 있는 거리의 이름입니다. 술집이 있죠.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외향 선원들이 들어오면 술을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골목이라고 명명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 참 눈빛 살아있네요. 그죠? 이게 옷이 걸려있는 옷을 반쯤 사진에 걸고 촬영을 하셨어요.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셨다 그죠. 밤미떼 선생님은 연세 80이 넘으세요. 80쯤 되셨어요. 감각이 있으시다 그죠. 송영희님의 동네 학춤. 동네 학춤을 여기는 부산의 영화의 전당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전당에 멋있는 데서 동네 학춤을 추고 있네요. 모던과 전통의 만남 이런 거라 봐야 되겠죠. 모던과 전통의 만남, 현대와 전통의 만남 잘 어울린다 그죠. 이런데 예. 심태성님의 다시는 왜 다시는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그죠. 밤에 카페거리인가요? 카페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딜까요? 궁금하네요. 심태성님의 인생샷 뭘 하나 근데 참 서 있는 포즈는 그럴싸하네요.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화상 신태성님의 자화상 외국 친구들인 것 같은데 자화상 자화상 신태성님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무렵인 것 같아요. 저녁 무렵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셨네요. 오태성님의 파리의 연인. 아 파리. 아이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새파란 어린 아이들인데 새파란 어린 것들이 그죠. 애정 표현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동선님의 사진이네요. 그죠. 좋네요. 야 이건 또 전규성님의 사진인데 이건 아마 저거 하나 봐요. 비보이 발표했던 거. 열기가 예사롭지 않네요. 노정동님의 잔칫날. 아 잔칫날에 있는 여름날에 잔치를 하시나 봐요. 어른들 기빈들도 계시고 하고 보니까 사진도 찍고 그죠. 예. 김광배님의 극락왕생하소서. 아 사진이 느낌 있어요. 살아있는 느낌이네 그죠. 극락왕생하소서 어디일까요 여기는. 만불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방미정님의 무죄. 아 작품 사진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촬영하셨네요. 미술관 가는 건 참 즐거운 일이죠. 미술관 가는 일이랑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죠? 얘는 꼭 제 친구 닮았어요. 뒷모습이. 백종현님의 자매의 약속. 아이고, 연세가 있으신 두 분께서, 아, 참, 그죠? 인생이 뭔지. 그것도 벚꽃 핀 날이야. 아, 참 잘 지내신 분 같다.
김정우님의 Step With Me. Step With Me. 발걸음이 똑같이 걸어가는 연인의 모습입니다. 가죽 자켓에 빨간 바지야. 예사롭지 않나요, 그죠? 여성한테 빨간 가방. 아주 센스 있게 입고 다니시네요. 이거 장형수님의 삶. 삶은 뭐 기다림의 반이 삶의 반은 기다림이죠. 이 강아지도 견공께서도 인간의 삶처럼 뭔가를 기다리고 있네. 주인 오시기를 기다리나 봐요. 저희도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오, 좋다 이거. 김인수님,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야, 이런 데참 칼라 좋네요. 인물도 인물이지만 칼라를 정말 잘 구현해 냈었어요. 이거는 본래 있는 칼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김인수님이 보신 독특한 칼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네요. 김인수님, 김인수님 칼라를 잘 다루시는구나.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그죠? 칼라를 정말 잘 다루시는 분이시네요, 이분은. 네, 감동적입니다. 김인숙님, 또 다른 길. 그쵸? 또 다른 길을 우리는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나, 김영달님의 가족 인질. 가족 인질. 아이고, 엄마의 표정, 아이의 표정, 살아있어요, 그죠? 좋네요. 유우종님의 빽빽삐삐. 요즘 이게 보기 쉽지 않은데. 전부 다 신호대 시스템이고,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 하는 건참 보기 힘든 일인데, 귀한 사진 찍으셨네요. 야, 이상헌님. 상이다 그죠? 상. 막상입니까? 막상. 이게, 한 장의 사진인가요? 여러 장의 사진을 엎쳤나요? 드림 위빌드. 우리는 꿈을 짓습니다. 이런 뜻이 다르죠. 예. 이거는 건설 현장에 있는 칸막이, 막을 잘 촬영해서 여러 장 엮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참 철학적이네요. 이 사람도 보이고, 그죠? 다 봤나 벌써? 아유, 좀더 보려고 그러니까 금방 끊어지네요. 예, 여러분, 오늘은 500인전,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스트리트 포토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또 시간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남은 게 500인전 중에 추상과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추상 풍경이 아무래도, 특히 풍경이 사진이 많겠죠. 그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이 안 좋은 데지만 제가 열심히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